그럼 세 번째 고객은 어떤 고객이세요? 짜잔. 자, 어떤 점이 불편하고 해서 오셨나요? 코로나 불편해서 오죠. 코골이 때문에 그뭐옆 사람이 시끄러워서 그런가요? 그것도 있고요. 네. 주말 돌린 거. 졸리고 피곤함. 그 무호흡을 느낄 때가 있어요. 아, 자다가. 아, 그 눈이 탁 떠져요? 자다가는 안 떠지는데 초반에 아, 잠이 들어가는 순간에 뭔가 눈이 떠지는 현상. 눈이 떠져요? 아니면 숨이 막혀가지고 탁 그거를 걸려요? 느껴서 이제 눈 떠지는 거예요. 숨, 어떻게 보면 무흡이라기보다 그 목이 막힌 현상이죠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는 상황에서 이제 살려고 눈을 뜨는 거죠. 근데 그게 초반에만 그럴까요? 아니면 계속 그러는데 모를까요?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? 수면 중에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녹음해 온거 있죠? 코도 막혀요? 코 막힌 게 있어요? 코는 아니 참 웃긴데 약간 환절기 때문에 약간 비옥해 있어가지고 입을 많이 좀 벌려서 숨을 쉬고 있는 소리가 나죠. 지금 아까는 소리가 좀 많이 달라졌죠? 이 상태는 곧 무호흡 상태가 되는 거죠? 거의 막혔네. 이제 좀 깨서 이제 다시 숨을 쉬다가 또 잠이 들면 많이 막히죠. 협착되는 정도가 느껴지죠. 같이 자요? 대단하신데요? 같이 자는 분이? 매일 고맙다고 해야 되겠는데요? 돈을 많이 하면 죽이 어쨌든 자기는 그걸 아, 조기교육이 돼서 적응을 하고 있다. 이게 지금 숨 쉬는 소리잖아요. 이렇게 숨 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. 밤새 중노동을 하고 자는 건데. 언제부터 이랬어요? 그거는 이제 더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살도 늘어가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, 사실 제가 22살인가? 수술했었거든요. 목, 저, 왼쪽에 이렇게 잘라냈어요. 이코 안에 이렇게 뭐 뼈가 이렇게 잡혔어 했는데 비중경막을 좀 하시라고 제일 흔하게 하는 수술이죠.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로 뭘것 같고 감정을 지으시더라고요.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뭐 일단은 신뢰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. 이제 군대 가기 전이라서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좀 피해가 있을까봐 하긴 한 건데. 22세 때 수술을 했어요. 그런데 그때 그게 심하지도 않았고,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안 그런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. 그런데 그게 좀 지나고 이제 제대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원인이 아니었구나. 원인은 뭐라고 그이 협부리 쪽이죠. 이제 그게 이제 의식이 없을 때 이렇게 누울 때는 이제 좀 이렇게 늘어진 느낌이 그렇죠. 나죠. 좀 이거 막히는구나. 본인도 느낄 정도. 그렇죠.
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코골손을 비슷하게 이제 나기도 하고 그 옆으로 났을 때는 좀 덜한 게 또 느껴지니까 아 그거구나. 이미 파악은 다 하고 오셨네. 다 하고 왔죠. 그래서 이제 공부 다 했네요. 네. 제가 이거를 이런 걸 인터넷 사용 있잖아요. 네, 인터넷에서 해서 네. 해봤어요. 그 해가지고 그 다음도 제가 했었거든요. 대만 줄어들어가지고 아 이게 그게 뭐냐 아, 이게 제대로 답을 잡으셨네. 여기 이제 두 번인데 이거거든요. 그 이제 이게 착용하고 나서 했을 네, 때는 네. 아무래도 이게 이때는 이게 탈착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빠져가지고 네, 어설프게 그렇게 되었나 이게 하 쪽이 빠져가지고 이게 잘 빠지니까 네, 네.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또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네, 또 하면은 네, 또 괜찮고 네. 그러면은 그거 하면서 어떤 점이 뭐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? 그러니까 약간 그 비옥이 있을 때는 이게 원래 생각하는 게 가늘게 뚫리진 않거든요.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. 아 예. 아 뚫렸던가? 이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는 이제 이 숨길을 좀 열어주는 장치. 이거는 좀 비싼고. 아 예. 그게 없으니까 이제 오로지 코로만 이제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. 이제 뭐 감기 때문에도 코가 막힐 때는 불편하죠. 그게 불편하고 또 이게 위보다는 아래가 이렇게 빠지니까 네. 그걸 뭐 별로 잘 사용 안 해가지고 아니 효과가 예. 있는데 왜 안 썼어요? 그러니까 또 귀찮아서 그렇게 하고 효과가 있는데 안 썼어요. 효과 있으면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? 써야죠 예. 불안하진 않았어요? 이거 끼면 아침에 뭐 치아가 아프다거나 아 아프긴 하더라고요. 이게 당겨지는 힘이 계속 앞니에 가이잖아요. 그래서 얘를 제끼죠. 그러면 이제 여기가 뿌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힘이 있어서 아프고 또 다시 또 이제 정상으로 갔다가 또 매일 이걸 하게 되면 장기간 쓰면 이게 이렇게 교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. 당겨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맨날 그거를 오래 쓰다 보면 뿌리가 녹아서 이렇게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이런 그리고 이제 훌렁훌렁 잘 빠지니까 중간에 이렇게 걸리면 아주 더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일단 이물감도 크고 자 그럼 내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? 일단 그러면은 왜 기도가 막히는지를 한번 볼까요? 본인은 왜 기도가 막힐까? 관상에 나와요. 일단 아래턱이 좀 이렇게 갸름하잖아요. 이렇게 네. 작은 편이어서 그 안에 이제 구강이 이제 큰 사람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? 구강 안에 뭐가 있을까요? 혀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. 결국 이게 그 기도가 막히는 건 다 혀거든요. 아까 그런 소리가 다 혀가 넘어가는 소리거든요. 네. 옆으로 가는 거는 옆으로 누우면 옆으로 가니까 그만큼 통로가 더 생기는 거고 네. 그래서 혀 사이즈가 얼마나 큰 걸 봐야 돼요. 네. 봤어요? 아니 본인 건데 내를 보는 아, 혀 사이즈 어떻게 봐요? 혀 이렇게 내서 보면 네. 그 이렇게 보세요. 테두리가 이게 매끈하지 않고 이빨 자국이 다 찍혀 있죠. 상당히 심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 원래 구강 이만한 것에는 이만큼만 들었어야 되는데 이만큼 되니까 이게 자국이 다 찍힌 거거든요. 그게 혀의 과잉 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뭐예요? 지금 이게 혀예요? BMI 30도 30도 되게 뚱뚱한 사람이죠? 카페에서 봤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으면 이제 이거잖아요. 60회, 10회 예. 6배 차이가 나요. 예. 둘 다 뚱뚱한데 단지 차이 나는 거는 이거예요. 예. 혀의 비만 비율이 24%냐 42%냐에 따라서 6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근데 그 과잉 비율을 얼마큼 알 수 있냐? 이건 물론 수치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빨 자국이 깊게 찍힌 정도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더 심해지고 덜 심해지고 그 가장 핵심적인 요인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는 양이
이빨 자국에 비례해서 더 많이 넘어간다.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죠. 이제 그러면은 혀가 있고 비만의 문제도 있고 골격기 문제도 연조직은 잘랐으니까 뭐 들어갈 것이고 코막힘도 영향을 주고 나이가 들수록 더 이제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니까 또 베개가 어떻게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이 숨길이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그래요. 여러 요인들이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. 그래서 본인은 이 구강이 작고 그 상대적으로 혀가 크고 거기다 코막힘도 있고 그리고 몇 킬로예요? 지금 80. 조금만 더 빼면 좋은데요. 네, 좀 빼야죠. 네. 코골이가 이렇게 심한 사람은 살도 잘 안 빠지는 건 알죠. 자는 동안에 살이 빠지거든요. 숨을 아, 호흡량이 많아지면 이 비만 그 지방이 산소에 그 연소돼서 날아가요. 네. 근데 이 막 이렇게 숨을 제대로 못 쉬면 이 지방이 연소될 만한 몇 분의 산소가 안 생겨요. 그래서 살이 더 안 빠지고 피곤하니까 운동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뭐 에너지가 딸리잖아요.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래서 기름진 걸 또 더 땡겨지고 악순환의 반복이죠.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. 그럼 뭘 도와드릴까요 이제? 뭐 공부는 다 하고 오신 것 같고 이제 뭐 나한테 효과가 있을 것이냐? 그건 100% 확실합니다. 응.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. 이제 그럼 뭐가 궁금할까요 이제? 효과가 100% 있다. 오케이. 이제 참치를 해야죠. 이제 본을 뜨고 그다음에 아래턱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또 천차만별이에요. 턱관절이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많이 나올수록 효과가 있긴 있는 거 아니에요? 꼭 그건 아니에요. 아, 꼭 그건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누웠을 때 이 정도면 나는 잘 때 이 정도 공간이면 기도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나는 문제가 없다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만큼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이 정도 쳐졌는데 굳이 이만큼만 빼주면 될 걸 이만큼 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몸이 알고 있어요. 이따가 녹음을 해야 되죠. 아니 이따가 네. 그 위치를 찾을 거예요. 네. 본인의 생체 신호를 이용해 찾는 거고 이제 그게 스타트가 되고 거기서부터 조절기를 이용해서 녹음을 해보면서 이제 더 조절 여부를 결정해서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. 되게 합리적인 치료 방법이에요. 키키키요미 키키키요미